정치 참여 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로 주어져 있는데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A가 바로 시민단체겠죠. 그리고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된 B가 이익 집단이에요. 한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C가 바로 정당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1번부터 보면 당정 협의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셋 중에서 정당의 역할에 가장 가깝겠죠. C.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도 정당에 해당해요. 맞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A, B, C 다 공통되죠. 특수한 이익 추구로 공익과 충돌하는 것은 이익 집단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많겠죠.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A, B, C 공통이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